안녕하세요. 머듬쳤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9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가 로빈슨 LLP의 고소를 당했다. 로빈슨이 고소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LLP가 뭐냐면 주주 권리 법률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면 로빈슨은 루시드 임원 및 이사들을 조사하여 루시드 생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공급망 및 물류 문제를 숨기는 데 있어 수탁 업무를 위반하고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루시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 따르면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사이에 피고들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생산 능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577대, 2022년 2만 대, 2023년 49,000대의 생산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거듭 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들은 거짓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루시드는 다음과 같이 인정을 했는데, 첫 번째, 2021년 약 125대만 납품하고 2022년 2월 28일까지 400대만 생산했습니다. 2022년 12,000대에서 14,000대의 전기차만 생산할 것이며, 루시드 그래비티 출시를 2024년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피터 롤린슨 피고는 생산 전망이 줄어든 것은 특별한 공급망 문제 때문이라고 인정을 했죠. 피고인 롤린슨은 생산 전망이 대폭 축소된 것은 루시드가 직면한 이상적인 공급망과 물류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고, 이 소식에 루시드 주가는 2022년 3월 1일 3.99달러, 즉13% 이상 하락해서 주당 24.9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사이에 루시드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빈슨 LLP 예, 문의하세요.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루시드가 3.28% 하락을 했는데 이런 고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